안녕하세요. 옷돌입니다. 오늘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숲속 친구들 못다한 겨울 이야기를 이런 봄에 한번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올림픽공원에 나왔습니다. 숲속 친구들의 겨울 모습은 겨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해 전 여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무들은 각자의 모습을 한 겨울눈을 가지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목련나무를 볼까요? 아주 이제 비싸 보이는 트롯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모양과 크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꽃이 크다 보니 겨울눈 크기도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풍나무의 겨울눈을 보겠습니다. 생긴 모양은 말발굽 형태로 보이는군요. 가끔 그 가지 끝에 겨울눈이 가짜 끝눈의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눈 밑에 작게 털 목도리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끝에 형태가 조금은 애매하게 생긴 무궁화의 겨울눈. 단풍나무와 비슷하나 털 목도리가 안 보이는 개수나무의 겨울눈. 왕관 모양으로 3개 내지 6개 정도의 비닐로 쌓여진 참나무류의 겨울눈. 빨간색이 아주 정열적으로 보이는 찔레의 겨울눈. 여럿이 모여 알콩달콩 지내는 것 같은 개나리의 겨울눈. 이제 막 꽃을 터뜨릴 것 같은 생강나무의 겨울눈. 이제는 이런 몸에 꽃을 피우고 있는 두 친구에 대해 관찰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풍년화입니다. 지난 2주 전 2월 달에 같은 자리에 풍년화가 꽃을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중에서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꽃잎이 4장이 있고요. 꽃받침은 뒤로 젖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색깔이 좀 약간 어두운 노란색이라 눈에 확 띄지는 않는 것 같군요. 이 풍년화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경우부터 아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친구는 이제 우리 주변에 항상 볼 수 있는 회양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으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양목의 꽃을 알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맘때부터 열심히 꽃을 피우고 있는 회양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꽃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암꽃이 가운데 세 개의 갈라진 암술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위에 빙둘러 수꽃의 수술대가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대가 암술대를 포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나무에서 지난해 열매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피지 않는 겨울 꽃눈과 겨울 잎눈 두 가지 다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가을, 겨울, 봄 세 개의 계절을 한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양목 수술의 꽃밥은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이런 봄날에 어린 벌들의 이유식으로 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술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